분은 방사활동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해오신데 우리 협동조합에 많은 서포터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왔는데 우리 서리아 이열란 선생님 이야기를 오늘 이 출판식을 갖게 된 이런 상황과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어떤지 우리 서리아 선생님 이야기를 소감을 드려야겠습니다. 꼭 들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이대면은 막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장 선생님은 딱 들이대면 여기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막 수술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쫓아다니고 또 저희 맨 처음에 자구 선생님을 만난 계기가 저희 농구학교 여기 선생님들 많이 오셨어요. 화천농구학교 또 선생님이시죠. 저희 스승님들이 많으세요. 월란 선생님, 명인 선생님 이렇게 저희 동기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구 선생님 만나고 술친구도 되고 그렇게 계기가 돼서 눈사림을 많이 알렸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자구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퍼뜨려 주실 줄 알고 얘기를 맨날 듣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주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을 보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계기가 너무 좋았고 또 이게 중간에서 제가 있긴 했는데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만날 때가 돼서 만난 거예요. 정말 저희 답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만날 때가 됐기 때문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봐요. 지금 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토종과 토종이 만나고 그런 계기가 돼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소로리도 저희도 강사팀에서 활동을 하는데 소로리를 한 게 저도 선생님에게도 처음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 노난경 아내들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벽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처음 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제 직접 와본 거는 정말 그 알고 있으면서도 와보질 않았어요. 소로리 요번에 올해 왔죠. 저희가 올해 오고 또 논에 직접 투입돼서 논도 밟아보고 모내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엮여서 이렇게 왔는데 저를 또 세우시니 민망하네요. 아니 책을 내다는 공통 이유는 그 어떤 느낌이세요? 아 책은 정말 내야죠. 무조건 내야 되고 답산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제안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우리 강사팀에 달란트가 다 있다. 다 내야 된다. 근데 저희는 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올해 요번에는 뒷받침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또 이 소감 이거에 대해서는 논에 관련해서는 정말 연구진이 없어요. 저희도 항상 하는 말이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차이도 나고 연구 단체도 붙지도 않고 우리 민간 단체들이 조사를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이제 밑바탕이 안 들어졌으니 또 책을 내는 거는 또 당연한 일이고 그 전에 그걸 못 내서 근데 계기가 너무 잘 된 거죠. 그 전에는 못 냈었어요. 엄두도 내질 못했고 근데 누군가는 내야 될 것 같고 도감도 다시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도감, 논생물 도감만 가지고 하려니 그것도 너무 한계가 있고 미생물도 많고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이제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하계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도감도 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계기를 너무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MOU 맺을 때 책을 내셔야 된다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그때 진짜 정말 책을 냈어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확 왔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준비가 돼 있다. 네, 답산 선생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자는데 다 준비돼 있었어.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어쨌든 계기 이거를 마련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맞아 우리가 왜 그걸 못했지? 우리가 내도 되는데?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명경 연구자분.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서랴 선생은 서랴가 뭐냐면 눈설자에 들려자 뭐냐 눈 내리는 겨울 들판을 생각해 보세요. 흰눈이 펄펄 내리는 들판을 걸어가면 얼마나 설렙니까? 그 느낌 그 느낌과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 저 서랴 선생이에요. 아우는 저는 장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읽는다고 하고 읽는다 그 사람의 그 느낌을 서리아라는 아우를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런 우리가 뜻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를 할 분이 계시대요. 이사장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예. 오늘 계약을 하게 되면 출판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제가 맡습니다. 저희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맡게 되는데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약 30여 년 경영을 하면서 여러 책을 냈지만 임원경제지 개관, 임원경제지를 만난 것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개관서를 준비를 해서 냈기도 했고 또 임원경제를 그 연구소에 도움도 됐지만 또 전국에 그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 중요한 계기도 됐죠. 이번에 재판을 내는데 후원하신 분들이 우리 그 설야 선생님부터 많이 하셨는데 벌써 석 달이 미뤄졌어요. 그거는 10년 전에 책을 낸 거를 요번에 내가 내려고 연구소랑 같이 다 교정을 봐가지고 인쇄소에 보냈는데 인쇄소의 인쇄 기계가 이미 10년 전하고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인쇄 프로그램이 10년 전 편집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는 한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한자의 상당 부분이 변환이 안 돼가지고 꺼멓게 찍히는 거예요. 3,000자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 편집부에서 거의 밤새다시피 그거를 한자 한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한자, 이 한자 합쳐가지고. 그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8월 중에는 낼 예정인데 지금 농협에서 이 그 개관서를 한번 읽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교섭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되면 한 천여 부 이상 제작을 해가지고 다 뿌릴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할지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만 진행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새로 여러 번 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출판 이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책은 내놓고 나면 물론 이제 이 그 영상도 그렇지만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글자가 잘못 찍혔다. 그럼 전체가 다 잘못 찍힌 거잖아요. 그리고 사방이 퍼지기 때문에 회수가 안 돼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꼭 물론 책 낸 거에서 옷장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오류 없이 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책은 사진이나 일러스트, 자기가 얘기하는 텍스트에다가 그림이나 컬러풀한 사진을 넣지 않으면 요즘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거를 논생태에 대해서 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도감 스타일로 그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수텃밭. 요번에 천국처럼 그 불암산 밑에 제대로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진과 일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귀농도 마찬가지고 월란 스님의 월간 레시피와 나의 인생 이야기. 월란 스님이 요번에 쓰시는 것도 사실은 음식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음식 레시피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것이 과연 어떤 그림이나 사진일까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소로리 예, 리포트를 쓰더라도 소로리가 어떤 데인지 그 다음에 소로리와 연관해가지고 거기에 숨쉬고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협동조합과 다른 많은 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전국 토종 씨앗 도서관 여러분들이 하는 토종 씨앗도 그냥 사진이 아니라 살아 숨쉴 수 있는 토종의 개념 이야기와 그림과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귀농학교에서 농사 직설 얘기하시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설 그 얘기는 야 그따위 할 거면 귀농하지 마 그 얘기 쓰시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이야기 직설이죠.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팜 보면 다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장밋빛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과연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오신 작업을 어떻게 새겨넣을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거를 같이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지금 이 계약서에는 11월 15일 내지 10일까지는 다 써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사실 책은 옆에서 누군가가 체근을 해야만 그게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또는 같이 하는 역할, 여신 옆에서 체근하는 역할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를 에너지로 전환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지는 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